여기서 들켜버리면 안 돼. 표정도 빛나지 않고 걸음도 거침없이 당당해. 너무나 완벽하지만 그게 바로 너이지. 경기남부경찰 일경 김준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경기남부경찰의 수경 TDA 70 조성민입니다. 조성민 배원이 수경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이 수경에 자부심을 갖고 액센트를 많이 주는 느낌이 듭니다. 뿌듯하십니까? 아, 예, 뿌듯합니다. 매우 예, 아쉽습니다. 한달 일경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. 상경이 언제? 내년 1월입니다. 아, 제가 김준수 대원의 상경을 못 보고 전역을 하네요. 보러 와주십시오. 꼭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정말 오늘 이 공연을 또 저희 경기남부경찰 홍보단으로서 네. 알리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문사전 등록제에 대해서 김준수 대원과 저가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문사전 등록제가 뭐죠? 지문사전 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아니면 이제 치매 환자, 아니면 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의 그 지문과 신상 정보, 이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합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종이 되었을 때 손쉽게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. 원래 일반적으로 12시간. 예, 골든타임이 12시간. 그렇죠. 넘어가면 장기 실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, 이 지문사정 등록제를 모두 등록하시면 그에 한해서는 46분이면 네, 크게 평균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도 또 지문사정 등록제를 지금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참에 등록하셨으면 좋겠고, 또 앱, 안전드림 앱이라는 곳에서도 따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혹은 또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지금 이 이벤트를 진행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, 여러분들 찾으셔서 많은 등록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. 저와 조성민 대원과 함께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, 오늘은 조성민 대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한 곡은 방금 전에 이제 죽음의 게임이라는 노래였는데요. 이번 곡은 놈의 마음속으로 하는 노래인데, 지금 복장이 딱 지금 엘가 라이토가 됐어요. 어쩌다 보니 네, 아주 무대에서 더욱더 저희가 신경전을 벌여보겠습니다. 그러면 놈의 마음속으로 부르겠습니다. 빛꽃을 찾아봐, 덤벼봐, 뭘 원해. 주와 기라가 둘이면 죽일 수 있잖아. 내 얼굴을 봤잖아. 도대체 얼마나 눈치챈 건가. 보여주시지. 불안과 분노 청소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홍보남편의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은 그룹 초시성의 김광수 대원 그리고 그룹 WS50의 김영준 대원과 함께 촛불하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